안녕하세요. 에어식스 박상현입니다.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의 타란 버틀러부터 운동뚱의 김민경님까지 뛰어다니는 사격 경기. 종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사격 경기를 실용사격이라고 하는데요. 이 경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개의 타겟을 누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쏘는지에 대한 사격 경기입니다. 처음 벨트를 구매하실 때 보통 이런 워벨트를 많이 선택하실 텐데 이 워벨트의 레이어 구조도 경기용 벨트가 먼저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실용사격 전용으로 쓰이는 장비들이 따로 있어서 벨트부터 홀스터, 매거진, 파우치까지 뭐가 다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벨트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 제품은 흔히 레이어 벨트라고 합니다. 벨크로 벨트를 먼저 차고 그 위로 아우터 벨트를 붙이고 벨트 루프를 매서 풀리지 않게 고정하는 방식입니다. 이 벨트 안쪽에는 단단한 소재가 들어있어서 잘 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. 제조사는 더블 알파, 고스트, CR스피드, 구가리바스, 아이시텍 등이 있고 이 제품들은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알리에서 파는 벨트도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하지만 오리지널 벨트도 가격이 많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프랙티컬 슈팅 전문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비교적 신형 벨트인데 더블 알파에서 나온 링스 벨트입니다. 플라스틱 조각을 핀으로 이어붙여서 자신만의 벨트를 만들 수 있고 색상별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레이어 착용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렇게 라쳇 형태와 버클 형태로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벨트는 제가 사용하는 벨트인데 쉴 때는 좀 풀고 매치할 때는 조이고 하는 라쳇 방식이 꽤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사파리랜드사에서 나오는 ELS 컴피티션 벨트입니다. 이름대로 ELS라는 결합 조각을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벨트인데요. ELS 홀에 맞춰 파우치의 위치나 종류를 바꿀 수 있는 경기용 벨트입니다. 이제 매거진 파우치를 보면 실총은 이런 마그네틱 파우치도 있지만 에어소프트건은 매거진이 스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매거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야, 그거 줘봐. 우선 더블 알파 제품은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. 메탈과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인데요. 둘 다 매거진 파우치 안쪽에 스페이서와 판 스프링을 이용해서 매거진이 이탈되지 않게 잡아줍니다. 경기용 파우치 특성상 뺄 때는 잘 뽑히고 뛸 때는 잘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는 것 같네요. 글록부터 2011 계열까지 여러 가지 매거진을 사용할 수 있고 각도와 방향을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. 가로나 세로로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죠. 무게는 플라스틱 소재의 알파 XIP가 조금 더 가볍네요. 다음은 고스트사의 하이브리드 맥 파우치입니다. 단순한 박스 타입 매거진 파우치이고 양쪽 방향에서 판 스프링으로 매거진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각도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클립 방식 타입으로 탈착이 용이합니다. 뭐 별로 뺄 일은 없지만. 그리고 이 모델은 세로로 파우치를 바꿀 수는 없고 세로용 파우치를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. 다음은 구가리바스입니다.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더블 알파와 마찬가지로 여러 방향으로 각도 조절이 되고 옆에 나사로 간격을 조정해서 여러 가지 매거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카이덱스 맥 파우치입니다. 옆에 나사를 돌려 장력 조절을 할 수 있고 ELS 홈에 맞춰 약간 각도 조절이 가능하네요. 다음은 홀스터입니다. 이건 고스트사의 제품이고 보통 클로즈 홀스터라고 합니다. 홀스터 축은 약간 조정할 수가 있네요. 이걸로 게임 뛸 수 있는지 물어보실 것 같은데 별도의 이탈 방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 같으면 안 쓰겠어요. 뛰다가 떨어뜨리면... 고스트사의 제품이고 겉에 케이스만 다르고 실제로 락을 거는 방식은 동일합니다. 트리거 가드로 락을 걸 수 있는데 이 레버가 안쪽으로 누르고 조작하는 거라 약간 불편하더라고요. 방향과 각도가 약간씩 조절 가능합니다. 이 홀스터는 더블 알파의 알파 X라는 홀스터로 인서트는 핸드건별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트리거 가드를 잡는 방식으로 케이스와 인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레버를 올리면 잠금, 아래로 내리면 해제로 보통 쓸 때 빼고는 거의 다 잠금 상태로 둡니다. 그리고 더블 알파의 신형 홀스터 플렉스가 있는데요. 이 제품은 총 두 가지 인서트로 이렇게 안쪽 돌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총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인서트 두 종류로 여러 가지 총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세팅하는 게 번거로워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드로우할 때 느낌도 좋고 여러 각도로 조절이 돼서 저도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. 이 제품도 더블 알파의 홀스터인데 홀스터 옆에 다이얼로 트리거 가드를 잡는 장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드로우할 때 느낌도 괜찮고 사용하기 괜찮은 홀스터입니다. 이 제품들도 홀스터 각도가 많이 조절되는 제품들입니다.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고스트 제품으로만 구매를 하시면 한화로 30만 원 선이고 배송비와 관세를 합하면 조금
조금 더 비싸지겠네요. 처음 구매하는데 많은 돈을 쓰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제품들로만 구매하시면 24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중에서도 추천하지 않는 제품도 있는데요. 이 두 제품은 홀스터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두 제품 다 락 방식이 불안해서 이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매거진 파우치도 이렇게 생긴 제품은 벨트 안쪽에 좀 베겨서 추천은 못하겠네요. 그리고 알리에서 파는 홀스터는 소텍과 에머슨 제품을 추천하는데 인서트는 에머슨 제품만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하이카파 계열만 사용 가능하고 글록용 인서트는 후가공을 엄청 많이 해야 해서 추천은 못하겠네요. 글록용 오픈 홀스터는 고스트사의 울티메이트 에보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알리에서 파는 제품들도 보여드린 이 제품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스포츠인 만큼 벨트와 홀스터의 거리에도 규정이 있는데 IPSC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핸드건과 매거진은 이너벨트로부터 5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홀스터는 디비전에 관계없이 오픈홀스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오픈홀스터로 세팅을 하겠습니다. 벨트를 맸을 때 반드시 벨트 윗 라인보다 핸드건의 그립이 조금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. 매거진 파우치는 보통 3개에서 4개를 착용을 합니다. 오픈 디비전을 제외하면 매거진 파우치는 힙본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매거진 파우치의 위치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. 뒤쪽에 있는 매거진 파우치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로형으로 교체해주겠습니다. 홀스터의 위치는 디비전과 관계없이 힙본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힙본 쪽으로 다시 위치를 옮겨야 되겠죠. 핸드건은 홀스터에 넣었을 때 총구가 발끝에서 1m 이상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핸드건 각도도 다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IPSC 기준 오픈 디비전 빼고는 거의 다 쓸 수 있는 벨트 셋업이 완성되었습니다. 에어식스 레인지에서 주최하는 수, 목, 금요일 매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장비들 없이도 일반 워벨트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벨트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. 이상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. 아씨, 나도 갖고 싶다.